그러면 지금부터 좀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김균정이 그렇게 사대가 돼요. 김균정도 나름 그 2인자까지 올라가고 왕위 계승서열 1순위였는데 그 이홍한테 사례가 돼. 그래서 그 헌덕왕과 흥덕왕의 사촌동생이었던 김균정이 사례가 되고 그들의 조카인 김재룡이 왕이 돼요. 그래서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이제 청해진으로 도망가서 당시 청해진 대사였던 장보고의 군사를 빌려요. 장보고한테 군사를 빌려서 결국 이 내전에서 승리하게 돼요. 내전이 좀 약간 길어요. 뭐냐. 김명이 김재룡한테 또그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김재룡은 배신자들의 손에 죽기는 싫다고 자살을 해요. 네, 기준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래서 희강왕은 자살을 하고요. 그래서 그 2인자였다가 살해당했던 그 김균정의 그 아들. 아이,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세요. 그래서 아이, 저 새끼 때문에 끊겼잖아. 그래서 그 이제 김우중은 장보고한테 군사를 빌려서 그 이제 내전에서 그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 민네왕을 그 잡아서 죽여요. 잡아 죽이고 그 장보고하고 김량이 그 지휘를 해가지고 그 이들을 그 잡아서 그 이제 경주까지 입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우징은 신무왕이 돼가지고 당연히 보답을 해요. 장보고를 공신에 책봉하고 그 벼슬을 막 올려주고. 그런데 이제 김우징은 장보고하고 약조를 했거든. 자기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삼겠다. 그랬는데 그 문성왕이 좀 어릴 때 왕이 되거든요. 신무왕이 제위 7개월 만에 죽어요. 그래서 신무왕이 제위 7개월 만에 죽고, 그래서 문성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문성왕은 결국 그 김균정의 손자죠. 그래서 뭐냐, 신무왕은 문성왕은 이제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는 그 계획을 거의 묻어버려요. 묻어버리고 장보고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염장을 보내서 그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청해진도 폐쇄해버려요. 그렇고요. 청해진을 그렇게 폐쇄하고요. 청해진 폐쇄됐고, 그 다음엔 뭐냐. 신라는 그렇게 국운이 기울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경문왕의 동생 김희용이 있는데, 그 삼대목을 그 쓰는데, 김희용은 경문왕 때 왕의 동생인데 이찬이 됐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증수하는데 총 책임을 맡았던
그리고 이제 헌강 때 상대 등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의 그 숙부였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런 국정을 담당할 수 있었던 배경이요. 김희용의 부인이었던 부호부인이 진성여왕의 유모였어요. 그래서 유모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유부? 그래서 그 가능했던 그 일이고요. 그 뭐냐 부호부인이 죽고 나서는요, 그 조카인 진성여왕하고요 근친상간을 해요. 그래서 뭐냐 서로 막 그렇게 그 드라마 태조 안건에서는 그 김희용이 그 뭐냐 피야 숙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슈막 이렇게 얼굴 감싸지고 슈 했는데 힘쓰다가 죽은 거야 김희용이. 그렇게 이제 죽어가지고요. 산대목은 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향가가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서 공식 가사집으로 편찬한 건데, 사실 그 책이 있었으면 고대 한국어 연구에 큰 기여를 했겠지만 딱히 전해지지 않아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그 살펴볼 2인자로는 이제 견원의 백제의 2인자였던 최승우. 자, 최승우라는 인물. 자, 최치원, 최연희, 그리고 최승우 이세 명이 신라 말기에 삼최라고 불러요. 삼최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최치원은 나중에 그 우리 신라에 돌아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선대사님 그렇게 물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뭐냐 최연희도 뭔가 그렇게 소식은 없어졌어요. 그렇고 그 사람이 있어요. 그 경보대사. 그 경보대사가 있는데 그 이제 당나라 그 빈공과에 응시해서 급제했던 최승우가 이제 당나라에서 그 관직에 있다가 신라로 돌아온 다음에 견원의 직사로 들어가요. 신라 조정으로 간게 아니고 견원의 직사로 들어가서 이제 학문뿐만 아니고 군사 전략에도 뛰어났는데, 문제는 백제는 이 능환들의 등의 그 기득권자더라고요. 그 견원의 부하 장수들이 작전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탓에 그 실패한 작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후 이제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태조 안건에서는 이제 신검의 편을 든 능환이 그를 잡으러 오니까 최승우가 이제 자살하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고려구대위에 살해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백제가 멸망한 뒤에 그 왕건의 그 요청을 그 거절하고 조용히 은퇴했다. 약간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승우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최응을 한번 볼게요. 자, 최응은 이제 황주에서 원래 부모님이 최응을 임신했을 때그집 오이 가지에 참회가 열린다고 이웃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이에 궁예는 위험하니까 키우지 마라 했는데, 최응의 아빠 우달은 최응을 숨겨서 길렀어요. 그리고 최응은 어릴 때부터 천재여가지고 10대 나이에 궁예가 발탁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그 국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뭐냐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거든요, 고려 초기에도. 하지만 932년에 최응은 35살의 나이로 요절했어요. 결국 삼한통일을 지켜보지 못하고 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볼 2인자. 조선 고려 광종 시대에 있었던 쌍기라는 인물이에요.
쌍기는 그 5대10국 시대에 후주 사람이었고, 그 후주의 사신단을 고려왔다가, 몸이 아프니 사신단만 먼저 가라 해놓고 자기는 안 돌아갔어. 그대로 눌러앉아서 귀화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요, 그 귀화한 지 4년 뒤에 그 후주의 그 백전노장 조광윤이 북송을 건국을 하면 후주가 멸망해요. 자, 쌍기는 그래서 이제 광종의 총애를 받아서 과거제도를 포함한 각종 정책들을 제안하는데요. 특히 과거제도는요,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 있었던 그 제도를 이렇게 우리나라로 그 들여온 거고, 그 제도를 그 들여오자고 했으니, 쌍기가 자기 자신이 직접 지공거를 역임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지공거라는 보직은, 과거 시험을 출제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이 지공거예요. 그 지공거를 쌍기도 맡았어요. 왜냐하면 과거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 들여온 이상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지를 대충 그 틀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쌍기가 그 지공거를 역임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인자는 경원 이씨 집안이에요. 이제 중종시대의 문화시중까지 지냈던 이자연이 그딸 3명을 모두 문종의 왕비로 들여요. 그래서 경원이 씨 집안은 이제 그 고려 중기에 강력한 외척이 돼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자연의 손자 이자겸은 둘째 딸을 예종의 왕비로 들인 것도 모자라서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을 그 외손자 인종의 왕비로 삼아요. 근데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 인종하고의 이자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고, 또 이자겸과 척준경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인종은 척준경한테 사람을 보내서 역적 이자겸을 생포하라. 그래서 척준경은 충성 한 다음에 이자겸을 잡아버려요. 그렇고 이자겸은 영광으로 유배가고요. 셋째 딸과 넷째 딸은 폐비가 되면서 경원 이씨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자겸이 몰락한 뒤에 그 척준경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지상 등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고, 김부식 등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가 서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하고 반란이 일어나면서 김부식이 그 진압군 사령관이 되고,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김부식이 2인자가 돼. 문화시중이 돼. 그래서 이제 김부식은 그 이후로 나중에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삼국사기를 著술하죠. 근데 이제 김부식은 말년이 좋지 않아요.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먹는 바람에 그 원한을 품게 됐고요. 그래서 김부식은 1151년에 죽었는데,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 김돈중은 무신들한테 제거되고, 김부식은 부관참시를 당해서 두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정중부라는 사람입니다. 정중부도 2인자예요. 처음에는 무신들이 연립정권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이 자기의 딸을 강제로 태자비로 들이려고 했다가 이제 걸려서 정중부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중부가 진짜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정중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 은퇴한 다음에 이제 아들 정균하고 다른 부하 무신들 사이에서 대립을 막지르고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경대승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중부 가족들을 모두 제거가 돼요. 정중부는 그 목이 잘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대승. 경대승은 다른 무신들과 달리 글을 읽고 쓸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똑똑해.
26살에 정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대승은 자기가 직접 그 정계에 출사하진 않고, 이제 집에 도방을, 이라는 그런 그 경호단체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생활했어요.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나라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서 일을 처리하고. 국가에 엄청 큰 일이 있을 때는 입궐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30살의 나이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김종서가 쓴 고려사에서 보면요. 무신 정권 시기의 집권자들 중에서 반역 열전에 실리지 않은 인물이 딱한 명, 경대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다음은 이제 그 고려 후기로 넘어가는 그 최씨 정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씨 정권은 이제 경대승이 죽고 나서 집권했던 이의민이 이제 완전히 그 행패를 부리죠. 아들들까지. 그래서 이의민, 네, 타이거스바님 어서 오시고요. 최영이 이따가 얘기 나와요. 지금은 최씨 정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최충원이 그 이의민을 제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정권을 장악하고 명종한테 이제 봉사 10조를 올려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최충원은 군사를 일으켜서 명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은 유폐, 그리고 명종의 태자와 태자비는 강화도로 귀양 보냈고요.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강종으로 다시 즉위하게 되면서 돌아오고. 그리고 명종의 동생 신종이 즉위하는데, 신종의 다음왕 희종이 최충원을 살해하려고 해요. 내 위화도 회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은 또 왕을 폐위하고, 그 명종의 태자를 다시 유배에서 풀어내서 그 강종으로 즉위시키게 되죠. 근데 최충원은요,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정권을 잡아가는 숙청 과정에서요, 자기의 친동생인 최충수도 제거해요. 근데 최충수는 명분이 있었어요. 자기의 딸을 그 강제로 태자비로 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 고종이 즉위한 다음에요,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로 이어지는 그 무신 정권 세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최씨 정권이 자기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장 짓을 했냐면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려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리고, 몽골이 개경으로 나와서 합의 보자, 그리고 왕이 입조를 해라, 그것도 다 무시를 해버려요. 최씨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 그렇고요. 결국 이제 최희 때에 이르러서 최씨 정권은 이제 다른 무신들에 의해서 또 제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고려의 마지막 이인자라고 할수 있는 최영이에요. 사실 최영이 이제 쫓겨난 다음에 그런 그 시중 그런 재상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인자로는 이성계가 있긴 한데, 이성계는 이제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군주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인자는 최영으로 봐요. 최영, 고려 말기 최후의 명장이고요. 그리고 고려가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요. 문신 쪽에는 정몽주가 있다면 무신 쪽에는 최영이 있었어요. 최영은 공민왕 시대 때부터 이성계 등과 함께 고려 말기에 외침을 격퇴한 슈퍼스타예요. 영웅이야. 근데 이제 그 우왕을 즉위시켰던 이인임이 그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제 그 왜구들의 침입을 격퇴한 다음에 이제 우왕이 집권을 하게 돼요. 아니, 이성계하고 최영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인임을 귀양 보내요.
이님을 귀양 보내버리고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 대풍수 드라마에 나왔죠. 자, 그렇고 거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님이 물론 그 귀양 간 다음에 이제 정권은 최영이 잡아요. 그 이때까지는 최영하고 이성계가 나름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 이성계는 이제 새롭게 일어난 명나라와 외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최영은 아니다, 몽골과의 의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고려의 그 정치세력이 갈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명나라가 이제 고려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그 천령이라는 고객길이 있어요. 그 천령 이북에 천령 위를 설치하여 그 몽골이 지배했던 땅이니까 여기를 명나라가 다시 지배를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에 최영은 빡쳐가지고 차라리 요동을 정벌합시다. 어차피 요동은 우리 고구려 땅이니까 이 김에 한번 요동을 수복해버립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4대 북벌 불가로는 내세우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리하다. 둘째, 농사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셋째, 대군을 일으켜서 남쪽을 비워놓으면 외구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사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몇년 뒤에 박위가 그 배를 이끌고 대마도로 가서 대마도에 있는 일본 배들을 다 폭파시켜버리죠. 그리고 넷째, 장마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결국 그 예언은 그 적중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최영이 총 지휘를 해야 되는 요동 원정군을 우왕이 최영 그대는 가지 마시오 하면서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영이 출전하지 않은 덕에 오히려 위화도 회군은 더 쉬웠어요. 최영은 이제 개경에서 분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군팀하고 싸우려고 했지만 못 이겼고요. 최영은 계속 그 귀양을 갔다가 그 처형을 당하는데, 최영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결백하면 무덤에서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최영이 죽고 난 다음에요, 한동안은 풀이 한 포기도 나지 않아서 적분이라고 불렸어요. 아, 근데 지금 최영의 무덤을 가면요, 지금은 풀이 있어요. 최영의 무덤에. 지금 풀이 있는 이유는 최영의 후손들이 보기 좀 그렇다고 그 무덤에다 풀을 심었대요. 그래서 지금 풀이 잘 자라기만 하고 있어. 어쨌든 최영은 아니요, 시대가 안 맞아요. 강감찬은 고려 정종 때 태어나서요, 고려 현종 때까지 장군으로 활약하고 덕종 때 죽어요. 근데 최영은요, 고려에 최영이 배신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최영은 배신이 아니고요, 최영하고 이성계하고 서로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최영은 한 70대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이인임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었는데, 정권을 장악한 지 반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유배당했다가 처형되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죠. 원래는 그 최영이 그 처형되는 계기는 그 최영의 조카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최영 제거되고
우왕 제거되고 나중에 창왕도 제거해버려요. 그렇고요. 이후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이인자를 거쳐서 왕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성계는 이인자로 보질 않아요. 이성계는 그냥 왕이 된 거거든. 그 최영이 이인자 자리에서 이렇게 그 내려오고 나서요. 귀향을 가고 나서는 사실상 이성계 세상이거든. 고려는.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제가 오늘 역사 속의 이인자들 한국 편을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곧 축구 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머시조각조디님 어서 오세요. 축구 때문에 이제 방송 분량이 좀안 맞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론이 방종이라고요? 이번에 그 경우의 수가 그거죠? 이번 경우의 수가 앞머리요? 기름친 게 아니고 에센스 기운이 좀 남아 있어요. 자, 그렇고요. 이번에 축구가 이기면 2위고요. 이기면 우리가 무조건 2위예요. 다른 경기에 상관없이. 저 지난밤에 머리 했어요. 지난밤에 머리 해가지고 아직 에센스 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요. 우리가 이기면 다른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최소 2위 이상을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시각에 하는 경기에서 시리아가 이란을 잡으면요. 시리아가 이란을 잡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안전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기고 이란이 지면 그 승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마 승점, 제가 알기로 2점 차이지 않아요? 이란하고 우리하고?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승점이 2점 차이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아마 뒤집힐 수 있다고. 그리고, 하여간 지금 1, 2, 3, 4위가 다 혼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기게 되면요. 이란이 시리아를 이겨주면 이란이 시리아를 이길 경우 우리가 비기면 2위 확정이고요. 근데 우리가 비겼는데 시리아가 이란을 이겨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3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한테 우리가 지고 시리아가 이기면 그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2위까지가 되면 우리는 오늘 밤에 바로 러시아행 티켓을 바로 직행할 수 있어요. 러시아 직행이고요. 3위가 되면요. 우리는 아시아 저쪽 3위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요. 아시아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서 거기서 이기면 북중미 카리브해 와일드카드하고 또 경기를 해서 거기서 이겨야지 올라가요. 와일드카드 두번 해야 돼요. 아시아가 두 조이고 북중미 카리브해는 한 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요. 이번에 오늘 이기면요, 우리는 월드컵 통산 10회째 본선 진출을 이뤄내요. 통산 10회째에 9회 연속 본선 진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올라간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태까지요, 쉽게 올라간 적한 번도 없어요.
그 1954년 그 스위스 월드컵 때는 스위스 월드컵 때그 일본하고 두 경기 모두 원정으로 치러서 올라갔고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 외교적인 관계가 안 좋을 때잖아요.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10년도 안 됐을 텐데, 더군다나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데. 그래서 두 경기 모두 일본에서 치렀는데 1승 1무를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동안 막 그리고 94년 그때는요. 그때 그 아마 그때가 아마 도하의 기적이었을 거야. 우리가 그때 막 북한을 이기고 뭐 다른 경기들 막 동시에 막 열렸을 때, 아 이거 우리가 이긴 덕분에 그 올라 그 미국 월드컵 진출했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요, 쉽게 올라간 적은 딱두 번뿐이에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최종 예선을 6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겨서 올라갔어요. 심지어 일본한테 그 당한 1패도요, 본선 진출 확정되고 나서 졌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었어. 일본한테 져서 그렇지. 그것도 잠실에서. 근데 그때 사실 그 순간엔 그때 일본한테 진 거는 그아 아마 그때 미국 월드컵 제가 다른 것까지는 지금 제가 일단 찾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하기 힘들겠는데 한세 경기인가가 아마 동시에 열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겨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승점 그 뒤집혀가지고 우리는 북한을 이겼어요. 그래서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가 최종 예선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무난했어요. 이미 본선 진출 확정을 다 지어놓고 한 판을 졌기 때문에 일본한테 졌지만 그래도 우리 월드컵 4회 연속 본선 진출했잖아 하면서 나름의 그 까방권을 받았어요. 까방권을 받고 진 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최종 예선은 안 했죠. 개최국이기 때문에 예선 면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98년, 2002년 빼고는요, 월드컵 본선 쉽게 못 올라갔어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도 마지막에 겨우 그 2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다고 봄프레레한테 잘렸죠.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때도 아마 우리 힘겹게 올라갔고, 하여간 우리 되게 쉽게 쉽게 못 올라갔어요.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요, 그 최강희 감독이 자기는 최종 예선 때까지만 감독한다 하면서 그 향후 축구의 미래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없게 그냥 행동해버린 바람에, 그래서 홍명보가 사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월드컵 본선에서요, 2002년 때 우리 3승했어요. 2002년에 3승한 거예요, 우리. 왜냐면 그 스페인전은 우리 무승부로 봐요. 2002년 때 3승, 2006년 때 1승, 그리고 2010년에 또 1승, 그리고 2014년 때그 2014년 때 무승 1무 2패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월드컵 본선 5승이에요, 우리.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 월드컵 최종에서는 그 진짜 무난하게 치렀던 적이 98년 그 프랑스 월드컵밖에 없어요. 아, 근데 우리 1무 2패였던 적이요. 86년 멕시코 월드컵, 그리고 98년 프랑스 월드컵,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렇게 세번 있어요. 그 1무 2패. 근데 86년 때는 그거 다쳐요. 왜냐면 86년 때는요, 우리가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이 죽음의 조였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하고 죽음의 조인 데서 1무 2패한 거야, 86년은. 그래서 봐준 거고,
98년에 1무 2패한 거는요, 그 2패 중에 한 번이 네덜란드한테 5대 0으로 지고, 또한 번의 1패는 하석주의 백태클로 진 거라서, 그래서 완전히 까였죠. 그리고 2014년에 그, 우드님 어서오세요. 2014년에 그 1무 2패는요, 러시아한테 비긴 건 그렇다 쳐도, 알제리를 얕봤다가 그렇게 완전히 그, 뭐냐, 맷골 먹고 깨졌잖아요. 저도 축구 때문에 저 교육방송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무승부 한 거는 그렇다 쳐도요, 알제리는 완전히 얕봤다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망한 거고, 그나마 벨기에하고 경기는 정신 차리고 했는데, 경기 막판에 한골 먹었죠. 그게 안타깝지. 그렇구요. 어쨌든,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 프릭샷으로 그 축구 경기 그 다이렉트 송출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이거 노트북으로는요, 다이렉트 송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딸려요. CPU 막 과부하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보기에 막 막 버벅거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은, 그 다이렉트 송출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냥, 그 자정이 킥오프 할 때까지만 그 방송하고 그 축구 보러 갈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제가 원래 야구 기사 위주 쓰지만요, 뭐냐, 월드컵 최종 예선 관련해서 기사는 하나 쓸 거예요. 대한민국 국대의 뭐냐, 월드컵 최종 예선 그 잔혹사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이번에 9회 연속 진출을 포함한 통산 10회 진출을 하게 되면, 되더라도 쉽게 간적한 번도 없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간적 없었다 하면서, 최규승 게이트. 그거는 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딱히. 아휴, 최근에 내가 기사를 계속 막 기사 여러 개막 쓰고 있긴 한데, 아직 최규승 기사는 내가 안 썼거든요. 좀그 사태 좀 어느 정도 좀그 정리가 된 다음에 쓸 거예요. 최규승에 관한 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쓸 거고.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그 기사 쓸 거예요. 국대들의 그런 뭐 여태까지 그런 최종 예선이 뭐 쉬웠던 적은 없었다. 그런 거 관련해서 항상 사실 근데 우리 월드컵 할 때마다요. 최종 예선 할 때마다요. 항상 그 경기력 문제 지적이 있었어요. 항상 그 경기력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또 월드컵은 또 나가? 본선 나가 항상. 어쩌다 보면 또 본선은 또 나가 있고 뭐냐 본선 나가 있고 또 어떤 때또 본선에서 또 성과도 거두잖아요. 뭐 16강도 올라가고. 하여간 그와 관련해서 자, 그럼 한번 오늘 내가 다시 보기를 좀 나눠볼게요.